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장전 뉴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실시간 주식 뉴스, 퇴근길 오늘의 시황 허브리핑으로 주식 투자를 마무리하세요. 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우리 볼 종목은요, 크래프톤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왼쪽에 보시면 저희 허브 경제TV,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이 있거든요. 장중에 어떤 이슈가 나오면요,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무료체험 7기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간이 조금 남아있으니까 난 여유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생각이 나실 때, 이거 확인했을 때 빨리 신청해 놓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선착순으로 마감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여유를 부리다가 깜빡하고 잊었을 때 참여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체험 신청 남겨놓으시면 된다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이요, 지금 대기업으로 신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의 기대감이 좀 올라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저께였죠. 공정거래위원회가 5월 1일 날짜로 해서 총 72개 기업 진단을 공식 대상 기업 집단, 이들 공시 대상 기업 집단 가운데 47개가 기업 집단을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각각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기업 집단 지정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5월 1일 날짜로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의 공시 대상 기업 집단으로, 그러니까 대기업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말이 아니라 그냥 대기업에 들어가는, 그래서 지정에서 뭐 일감은 몰아주기 금지 규제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대기업 집단으로 들어가는 대상이 되는 로얄의 게임 배틀그라운드 제작사죠. 크래프톤도 자산 총액이 6조 3천억 정도를 기록하면서 이제 새로운 대기업 집단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지정이 되다, 그 대기업으로 지정이 되자 그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좀 풀이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주가 강세가 보이지는 않죠. 주가 강세가 보이는 것은 아니고 그냥 기대감이 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업에 올랐다라고 했을 때 그 대기업에서 들어갈 수 있는 추가 규제가 있을 건데, 그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이거든요. 지난해 상장한 게임사 크래프톤이 대기업 반열에 올랐고 대기업으로 지정이 되면서 일감 몰아주기 등 뭐 금지 등 일부 규제가 적용이 된다라고 했는데, 일반 제조업체와는 다른 사업 구조 덕분에 뭐 문제는 없을 것이다, 나름 자신감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5조 원 이상이 넘는 기업을 공정위가 발표해서 지정을 했고, 6조 3천억 정도를 갖고 있는 총 자산 6조 2,920억이죠. 네, 이 정도를 갖고 있는 5조 이상인 기업이다 보니까 대기업으로 세팅이 되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뭐 일반 제조업체라든지 이런 거랑은 조금 단순한 모습에서는 조금 다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지배 구조에 따라서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크래프톤은 펍지 스튜디오, 그 다음 블루홀 스튜디오, 라이징 윙스, 그 다음에 스트라이킹 디스턴스 스튜디오, 그 다음에 드림모션, 언노우즈 월즈, 그 다음에 오민넷 등 7개의 제작 스튜디오를 자회사를 형식으로 두고 있거든요. 각 스튜디오에서 독자적으로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형태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7군데가 있기 때문에 7개의 게임이 서로 다른 장르라든지 재미를 선사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얘네들이 뭔가를 잘한다, 또 얘는 어떤 걸 잘한다라고 했을 때 그 두 개의 자회사가 협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뭐 지분 투자라고 지분을 갖고 와서 자회사로 편입을 시키고, 거기서 나오는 기술력을 갖고 새로운 게임을 만들 때, 어떤 펍지 같은 경우는 요 게임을 잘 만드니까 여기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오민랩 같은 경우는 이런 게임 또는 이런 기술력이 좋으니까 게임에서 이런 것들을 좀 부각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 장르에 맞는 게임들을 나온다라고 했을 때 신작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뭐 블루홀 스튜디오랑 오민랩이 합작을 해서 어떤 게임을 만든다 라고 했을 때도 그거 역시도 시너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래프톤이 정말로 좀 많은 곳에 좀 투자를 해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돈도 많이 있고요. 예, 그러면서 좀 중심이 되고 있는 게 중국에서
넘어와갖고 인도 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죠. 충분히 인도도 중국만큼 인구수가 많이 있고 아직까지는 중국만큼의 그 핸드폰 보급률이든지 그 성장이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잠재력이 중국보다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톤 뿐만 아니라 NC소프트도 마찬가지고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쪽 시장을 집중적으로 뭐 공략을 했던 회사들이 살금살금 조금 다른 곳을 좀 보고 있다. 거기가 인도 시장이고 중동 시장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다. 여기까지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크래프톤이 이런 이슈로 인해서 뭔가 추세를 뭐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좀 보이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여기 이 박스권 안에 하단 라인에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우리가 뭔가를 대응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대응을 안 했다 손 치더라도 여기서 떨어지는 그런 라인, 이런 떨어지는 라인을 잡는 게 아니라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잡아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에서 추가적으로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박스권 안으로 다시 주가가 들어오고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연출될 건데, 여전히 이 위에 보신다라고 했을 때 뭐 저항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올라간다 손치더라도 바로 돌파하는 것보다는 저항을 받고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은 있고, 이 정도의 모습이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공모가까지는 좀 우리가 따라가 볼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이벤트 내용 확인 가능할 겁니다. 저희 빅4 이벤트 준비를 해놨는데요. 저희 10개월인데 2개월 추가해드리고, 360만원인데 할인을 해갖고 120만원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기, 방송 단기 매매 체험권도 증정을 해드리고 있고요. 허브경제TV가 찾아간다는 서비스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회원님이 저희랑 함께 한다라고 하셔더라도 뭐 현금을 다 갖고 들어오시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종목들, 대응을 못하고 있는 종목들 저희가 영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 흐름에 맞춰서 저희 종목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이런 모습들도 저희가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카톡 친구 추가할 때 아이디가 필요하잖아요. HERB2019입니다. 이거 입력해서 저희한테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칠게요. 그리고 요거 이벤트 같은 경우는 딱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언제까지요?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니까 늦지 않게끔 시작을 저희한테 신청해 주시거나 상담을 받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